하느니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아주 여기는 현실적으로 중생들의 삶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재화가. 무슨 뭐 없는 게 없죠. 진보, 묘향, 뭐 옷, 심지어 장엄거리들, 또 심지어 맛있는 음식, 또 뭐 평상, 의자 이런 것까지 전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얼마나 많이 아선지 세계에 가득하게 한 사람에게 그거 다 줘버리고 70억 인구에게 낱낱이 다 줘버린다. 참 과연 화엄경입니다. 이걸 억지로 머리를 써가지고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들 어떻게 이야기가 이게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깨달은 사람의 안목에는 이거 간단한 일입니다. 평상사예요.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런 정도 일이 평상의 일이라. 우리는 깨닫지 못해 놓으니까 와 이거 어찌 저렇게 풍이 심하고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니냐 하지만은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요. 너무나 평범한 일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맑은 하늘 저 흘러가는 흰 구름 풍경이 그 나름대로 겨울 풍경치고 너무 근사하잖아요. 근데 눈 어두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매년에게는 그게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니잖아. 저 나뭇잎 다 떨어진 그런 겨울에 나목 거기에 찬바람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 근사한데 우리에게는 아주 평범한 일이야. 눈뜬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인데 깨달은 사람에게는 깨닫지 못한 사람 어두운 눈 어두운 사람에게는 그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 여기에 이런 이야기도 깨달은 사람에게 너무 평범하고 쉬운 이야기야. 그러나 이제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에게는 어찌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가. 아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이제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깨달은 사람의 안목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거는 말하자면 깨닫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화엄경을 읽다 보면 항상 거기에 부딪히죠. 늘 거기에 부딪힙니다. 너무 우리 분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늘 거기에 부딪혀.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너무 지나친 표현이다. 그런데 아주 일상적인 일이고 너무 평범한 일이야. 눈뜬 사람에게, 깨달은 사람에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푸른 하늘, 흰 구름 그거 눈뜬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뭐 항상 있는 일이야.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에게는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고 전혀 거짓말 같은 도대체 그런 말이 그런 이치가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 전부 거짓말로 들릴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돼가지고 한 35세까지 아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그런 소리 하면 이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 엄청난 거예요. 이 화엄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때마다 우리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그건 마치 눈 어두운 사람이 뭐 하늘 이야기, 꽃 이야기 하는 소리 듣고 의아해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경 공부할 때는 이제 익숙해지면은 나도 한 반은 깨달았다 생각하고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상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보통 그렇지 그렇지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의 수성함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이 보시할 때 무허위심하며 거짓된 마음이 없어 또 희망심하며
무엇을 그 대가를 바란다든지 무슨 과보를 바란다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세상이 알아줄 거다 하는 것을 바란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 무명예심하며 그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상석에 앉혀. 어디 가도 이름 먼저 불러줘. 그런 마음이 없어. 명예심도 없으며. 무중예심은 중간에 후회하는 마음도 없으며. 우리가 여러 번 봤죠. 중예심. 무열례심하며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망상이라든지 번뇌라든지 온갖 뭐 시비 갈등이 남아 있다든지 그런 게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전구일체 지도지심과 오로지 일체 지혜의 도를 구하는 마음과 일체 실사심과 일체를 모두 버리는 일체 모든 불평등한 것을 전부 버리는 마음과 또 중생을 애민히 여기는 마음 그거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중생을 애민히 여기는 마음과 교화, 중생들을 교화하고 성숙시키려고 하는 마음과 계령 안주 일체의 지지심 모두가 일체의 지혜의 지혜에 편안히 머물게 하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바랄 뿐이다. 그랬어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보시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그 거짓된 마음이 있다든지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든지 무슨 과보를 바란다든지 무슨 뭐 그 칭찬해 주기를 바란다든지 하는 게 그런 게 보살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걸 이제 저 그 금강경에서는 무주상 보시 한마디로 그렇게 했죠. 무주상 무주상 보시다. 그래서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해양해서 미래급이 다할 때까지 상행해시하여 항상 보시를 행해서 일체 지지의 마음에 머물지니라. 지혜의 지혜, 차별지, 평등지, 평등한 것도 알고 차별한 것도 알고 사람을 아는데 차별한 것만 우리가 알고 있죠. 물론 차별의 어떤 면도 있고 차별한 면 가운데 아주 부처님과 내가 조금도 차별이 없는 그런 평등한 면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늘 지지, 지혜지자가 두 개가 나올 때는 늘 그런 뜻입니다. 평등과 차별을 다 아는 그런 지혜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아성지 세계가 세계에 충만 보시다 그랬어요. 아성지 세계에 충만한 보시다. 불자야 보살 마하세이 다시 또 이런 생각을 하되 아위 일체 중생으로 나는 일체 중생을 위한 까닭에 불보살의 화두는 뭐라고? 중생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화두는 중생이에요. 중생이 화두입니다. 중생이 화두예요. 여기 종류를 여러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한 까닭에 요경 아성지 세계 보상이 충만호되 아주 좋은 코끼리가 가득하되 인도사회는 뭐 코끼리 좋은 코끼리 있으면은 필요하겠죠. 칠지가 구족해 코하고 두 개 상아하고 다리 네 개하고 그래서 칠지입니다. 칠지가 구족해서 아주 아무 그런 그 불구가 아닌 그런 코끼리 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극 조선하며 아주 더러운 성질을 가진 코끼리겠죠. 사나운 코끼리. 누가 뭐 사나운 코끼리 데려다가 술을, 거기다 또 술까지 먹여가지고 부처님 앞에 풀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극 조선이야. 그 성길이 아주 지극히 조선이야. 잘 다듬어져가지고 순하기가 이럴 데 없어. 큰 몸집을 가졌는데도 그렇게 순하단 말이야. 그리고 상립 금당이라 위에는 그 코끼리도 잘 그 꾸민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저기 뭐 그 스리랑카인가 거기는 무슨 뭐 축제 부처님 사리 한 번씩 이제 그 대중들에게 보일 때는 큰 축제가 벌어지는데 코끼리에다 뭐 별별 비단과 뭐 별별 그런 장엄을 많이 해가지고 그 축제 내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금당, 금으로 만든 깃대를 코끼리 위에다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금망이 미부하고 금으로 짠
그물이 위에 덮이오. 그리고 종용묘보로서 가지가지 묘한 보배로서 이위 장엄한 것으로서 여러 가지를 장엄한 것으로서 이용 보시라. 곡기를 보시해도 그렇게 보시한다. 완벽한 뭐 탈거리를 요즘 이제 바꿔서 이야기한다 하면 아주 최고 좋은 승용차. 최고 좋은 승용차. 승용차 날아가고 싶으면 날아가고 물러가고 싶으면 물러가고 아주 순식간에 미국이고 아프리카로 가네. 한 뭐 10분 안에 가자 하면 딱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차. 그쯤 되는 차를 보시한다. 이런 말입니다. 요즘은. 그 가능해요. 이제. 멀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것 이제 우리가 탈 때가 와요. 또 그 다음에 원근대 아성지 세계를 하여금 보마가 충만해서 앞에는 코끼리고 그 다음에 말이 코끼리보다 뒤입니다. 코끼리가 우승이에요. 인도 사회에서는 최소한도 그렇습니다. 보배로 된 말이 가득해가지고서 여 용마왕하야 용마 뭐 저 적토마고 무슨 뭐 그런 말하고 비교도 안 되죠. 용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말이면서 용이고 용이면서 말인 그런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용마왕과 같아서 종종 중보 장엄지구서 가지가지 온갖 보배와 보배로 장엄한 그런 도구로서 이 음식지로 잘 꾸며 가지고서 지용 보시하며 가져서 보시했으며 또 근데 아성지 세계에서 기녀가 충만해. 기녀가 충만하되 신령 주 부주 종종 묘음으로서 가지가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으로서 연주할 줄 알고 온갖 재주가 있는 그런 기녀를 가져서 보시하며 또 원선대 아성지 세계에 남녀가 충만해. 가득히 이제 남녀가 아성지 세계에 가득한데 그 남녀로서 지용보시라 가져서 보시에 사용하며 원선대 아성지 세계로 하여금 귀신이 충만하되 자기 몸이 충만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보리심을 바래. 자기는 보리심을 바래야지 이제. 그래서 보리심을 바란 것으로서 보시에 사용하고 아성지 세계로 하여금 기두가 충만이요. 자기 머리가 또 아성지 세계에 가득 차. 그래서 기불 방일심으로 방일심을 일으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용 보시하며 머리는 많은데 게으르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게으르지 않는 그런 그 머리로서 보시를 하며 또 아성지 세계로 기한이 충만이야. 자기 눈이 또 충만해. 아성지 세계에 눈이 충만해서 그것을 가져서 보시하며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죠. 깨달은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일상사역. 너무 평이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우리는 또. 그런데 이러한 경계가 있다는 사실. 깨달은 사람 눈을 완전히 뜬 사람에게는 이런 경계가 그냥 이상한 거 아무것도 이상한 거 없어요. 그냥 일상사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화엄경 서두에서 내가 역설한 바 있지만은 시성정각하니 깨닫고 나니까 그 땅은 견고하여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땅은 견고하여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전부가 다이아몬드로 된 거예요. 땅이. 그때만 2600년 전만 다이아몬드로 된 게 아니라 지금도 다이아몬드로 됐어. 지금도 다이아몬드로 됐어요. 그리고 그 차디찬 바위 위에 앉아 있는데 그것을 사자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장엄을 아름답게 설명했습니까? 사실이에요. 그 전부 사실입니다. 땅이 견고해서 거기 인도 땅만 견고해 다이아몬드로 된 게 아니고 한국 땅도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로 됐어요. 전부 사실입니다. 그거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까지 눈이 못 미쳐서 그게 이상하게 들리고 거짓말처럼 들리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이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부처님이 5개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10개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250개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또 348개에도 거짓말하지 마라. 입만 뗐다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하셨어. 당신이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그래 거짓말을 했겠어요? 엄청난 거짓말 아닙니까? 이 우주가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다니까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딨어?
그 우리 입장이야, 그거는. 부처님 입장엔 전혀 거짓말 아닙니다. 얼마나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근데 거짓말 했겠어요? 비싼 밥 먹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겠냐고. 그래, 그 세계를 우리가 알려고 해야 돼, 그 세계를.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어. 인도 땅만 아니고 한국 땅도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고, 수십억 광년 저 끝에 막 수많은, 수십억 은하계도 전부 다이아몬드로 다 됐어. 전부. 태양이 뭐, 부글부글 끓는 마그마로 됐다고 천만야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어. 그 위치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위치 하나 알면은 환경 다 풀립니다. 간단해요.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그분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서두가 다 처음에 서러운 걸로 돼 있잖아요. 환경은 무조건 뭐 600년 이후에 결집이 됐든 말았든 간에 처음 부처님이 깨달은 그 순간, 그 깨달음의 그 어떤 그 경계, 그 환희, 그 지혜, 그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니까 조금도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죠. 여기 보면 그 눈이 충만해서 그 충만한 걸로 보시자면 그것도 아성지 세계에 자기 눈이 충만해 꽉 찼어. 내 육척 당구 짧은 몸뚱이에 그냥 겨우 붙어있는 두 개 눈이 아니야. 아성지 세계에 눈이 가득하다고 내 눈이. 조금 뭐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꾸 내가 힘주어서 이야기하니까 아 이런 뜻이구나. 뭐가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자기의 눈이 충만해서 그것으로서 보시하면 원근대 아성지 세계로 하여금 귀신 자기의 몸 혈육 피와 고기와 그리고 골수 이것이 그 가운데 충만하되 신무고연하며 신무고연으로 마음에 조금도 아끼거나 뭐 이렇게 미련을 갖거나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서 지용 보시하며 그것을 다 내놓는데 이거 전부 다 내놔 골수고 뭐 피고 살덩이고 그네 전부 다 내놔 또 원근대 아성지 세계로 하여금 자재 왕리가 충만 기중하여 아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 왕의 자리가 그 가운데 충만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용 보시야 가져서 보시하며 이 단락이 상당히 그 보시의 종류를 소개를 했는데 우리 평범한 입장을 자꾸 고수하기로 하면은 이게 너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100번이고 200번이고 소리내서 읽어보면 돌아갈 때가 있어 이게 돌아가 아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구나 이런 뜻에서 이 말을 했구나 그게 돌아가요. 그 다음에 또 보시하며 원근대 아성지 세계로 노복작사가 충만 기중하여 종이나 뭐 그 다음에 일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충만하는 것으로서 지용 보시하며 가져서 보시하미니 보살 마사리 이와 같은 등 가지가지 여러 가지 물건으로서 미래급이 다할 때까지 광대 일체 시심에 안주해서 넓고 큰 일체를 다 보시하는 그러한 마음에 안주해서 시 일체 중생하나니 일체 중생에게 보시하나니 한 중생에게와 같이 지인 중생에게 일체 중생에게 지인 중생에게 모든 중생세계 일체 중생에게 개 여시시니라 다 이와 같이 보시하나니라 뭔지 몰라도 좋긴 좋죠, 내용이. 너무, 근사한 세계 아닙니까? 이런 세계가 너무나도 근사한 세계예요, 이게. 이건 또, 추호의 거짓말도 없는 일입니다, 이거. 그거 아셔야 돼요. 환경 첫 시간,
부처님이 시성 정가 가시니 그 땅은 경과하여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하는 데서부터 지금까지 쭉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여러 천만 번, 억만 번 반복하면서 우리의 그 굳어져 있는 의식을 두드려 깨워야 돼요. 우리 의식은 너무나도 굳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제대로 파고들지를 못해. 자꾸 이제 반복하면서 두드려 깨우는 게 이게 수행입니다. 최고의 수행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곳곳에서 이야기해놓고 당신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하는 이 원칙, 이 큰 원칙 이거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일체 세계 시력이시라. 일체 세계도 또한 이와 같다 그랬어요. 불자야 보살 마사리 한 세계의 미래급이 다할 때까지 보살행을 닦아서 이 시등물로 이러한 등의 사물로서 한 중생에게 보시하며 이와 같이 한 일체 중생에게 보시해서 계령 만족하나니 다 하여금 만족해 하니 한 세계와 같이 진흑온계 변법계 일체 세계 가운데서도 시력 여시하여 다 또한 이와 같이 해서 대비보부하며 큰 자비로서 널리 덮으며 대비보부하며 큰 자비로서 널리 덮으며 우리 저기 저 내가 그 현존한 스님들 이름을 제일 많이 들먹거린 스님 누구죠? 정엄 스님, 비구니 스님, 정엄 스님, 네. 보천 삼무라, 온 천하 세 가지가 없다. 온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온 천하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온 천하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아,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말씀하시지 못한 내용이야. 근데 여기에 보면은, 뜻은 같습니다. 보면은, 보부 일체라고 해서는, 대비로 보부라, 큰 자비로서 널리 다 덮는다, 두루 덮는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스님 말씀을 보면은, 자비로서, 온 세상을 다 적신다, 이렇게 말했어. 두루 덮는다는 말보다, 온 자비에 물러서 온 세상을 다 적신다, 그랬어요. 아, 그게 더 가슴이 와닿죠. 적신다. 자비의 물로서 온 세상을 다 적신다. 불교는 그런 사람을 낳았어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이런 환경 같은 경전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천산무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이건 뭐 인터넷에 두드리면 여러 수천만 번 나옵니다. 설명도 다 나오고. 온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기를.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이 없기를,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기를, 그 많은 일을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별별 사기꾼, 별별 그 음모, 별별 권모 술수가 다 붙어가지고, 거인들 뭐, 사람 사는 곳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 공사, 저 공사 하는데 다, 있었을 테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감싸고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하도 못 믿을 놈이 많았지, 사실은. 많았으니까 그런 사람을 극복하고 결국 그런 사람들을 감싸면서 하는 말이야, 그게. 온 천하에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이 없기를, 온 천하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기를. 아, 참 대단한 성인 아닙니까? 난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 비구니 스님, 정엄 스님. 천만 명 자원봉사자, 아주 세련된 자원봉사자. 교육을 육군사관학교 교육보다도 더 아주 철저한 교육을 받은 봉사자가 천만 명이야, 전 세계. 육군사관생도보다 교육을 더 받았어. 내가 가서 봤잖아. 그거 그냥 봉사하는 사람만 봐도 그만 감동이 돼요. 봉사하는 사람만 봐도 감동이 돼. 그러니까 월호스님하고 어떤 그 목사, 그 유명한 목사야, 그 정치도 하는 목사지. 그 사람하고 어떤 신부하고 가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았잖아. 그 TV 안 봤어요?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야. 뭐 조금 심한 말로 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든 거야. 그게 불교가 낳은 사람입니다. 불교 이러한 가르침이 화엄경과 같은 이런 가르침이 그런 사람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이제 그 찬탄을 많이 했더니 찬탄도 좋은 공양입니다. 그리고 좋은 보시예요. 큰 보시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 우리 대만에 우리 그 영상가 여기 왔었잖아요. 언제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지금은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듣습니다. 그냥 곳곳에서 다 들어 다 알아요. 절대 뭐 말 한마디 한 거 숨길 수 없습니다. 대비 보부하며 종부 간식하며 마침내 쉼도 없으며 보가 애민하며 널리 애민심을 더욱더 하며 숙이 소소하여 그 필요한 바, 수고하는 바를 따라서 공급 공양하되 공급하고 공양하되 불영 시행으로 우연히 식하며 어떤 보시하는 행으로 하여금 인연을 만나가지고 쉬는 것이 쉬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시행을 하고 보살행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특수한 말이에요. 우연히 식이란 말이에요. 하다 보면은 장애가 많이 생겨요.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나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 옆에서. 그런 거 만나도 절대 쉬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나는 내 갈 길 가고 내 봉사하고 내 보살행하고 내가 할 일 한다 이거야. 누가 옆에서 뭐 시기 질투해가지고 방해를 하든지 뭐 오냐 잘났다 이 소리 한마디 하면 그냥 그 다음부터 하기 싫어지는 거야. 오냐 니 잘났다 이 소리 한마디 하면 딱 하면 그만 하기 싫어지는 거야.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절대 쉬지 않는다. 절대 쉬지 않는다. 우연히 식 하지 않는다. 시행으로 보시하는 행으로 하여금 연을 만나서 쉬지 아니하며. 이 환경 공부하는 것도 그래야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애 요소가 생겼다고 해서 그거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쉬게 되면은 그건 이제 자기 의지가 이제 약한 것이죠. 내지 불어 일탄 지경도 생피곤심이니라. 한순간 손가락을 튕기는 아주 짧은 0.1초 사이도 피곤해하거나 게으른 마음을 내지 않느니라. 그렇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